국방부 차관께서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방부 차관은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국방부 장관은 총무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출장을 가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는 도망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니죠.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시비 붙으시면 안 됩니다. 도망이 정치적 표현인가요? 대단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논란의 한 당사자가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이미 한 달 전에 예정되었던 종합정책 질의를 뒤로 하고 출장을 떠난 것은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도망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 시비 걸지 마시고요. 답변을 해주세요. 또 하나의 국익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요.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잠수함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무위원답게 행동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답변에 않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 제가 한마디를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지 않고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아니 더 이상 저는, 어떻게 시간을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주적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 보세요. 또 안 들으시잖아요. 수사주의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일방적인 의원님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시이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다 틀렸습니다. 빨리 군사법원법의 지지를